되게 활발한 팀이거든요. 네. 방금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런 직선적인 공격적인 플레이를 또 보여줬습니다. 네. 이러한 직선적인 공격을 당진 시민 입장에선 잘 막아야겠고요. 롱스로인 올라왔습니다. 헤더. 자, 왼쪽에서 다시 한번 공을 잡고 있는데요. 돌파. 이외 크로스. 오, 헤더! 들어갑니다! 홈팀 시흥시민 축구단 선제골을 1분도 되기 전에 넣었습니다. 역시 이창훈 선수였고요. 확실한 골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이창훈 선수 오늘도 준비한 세레모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전반 1분이 채 되기도 전에 선제골이 벌써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당진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 지금 볼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었고요. 네. 볼을 만지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흥시민축구단의 화끈한 공격이 바로 결실을 이뤘습니다. 네. 여기서 왼쪽에서의 다시 한번 정상규 선수였습니다. 여기서의 크로스 그리고 헤더까지 정상규 선수의 돌파가 그 전에 또 빛을 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규 선수가 또 도움 이제 그 부분이 정말 훌륭한 선수거든요. 네. 또 정상규 선수와 이창훈 선수의 두 선수의 조합이 또 화끈하기 때문에 그걸 때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왼발잡이에게 조금 유리한 각도인데요. 또 허를 찌를 수도 있는데요. 네. 문기환이죠. 막았는데요. 들어. 자, 어떤 상황일까요? 아, 결국은 득점이 그렇죠? 득점이. 네, 득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어렵게 어렵게 당진 시민 계속해서 골이 없었는데 20번 신민영 선수의 득점인 것 같고요. 네. 방금 최선일 선수가 모두가 찰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문기환 선수가 허를 찌르는 프리킥을 보여줬고 그렇습니다.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의 오른발 대단했고 골키퍼 어렵게 펀칭을 해냈는데요. 정말 잘 막았고 네. 아, 예, 이 상황에서 들어갔다는 판정입니다. 이제 김덕 선수의 발로 막는 세이빙이 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제 부심의 판단인 것 같고요. 아하. 시흥시민의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결국 골로 인정되면서 1대1 이제 경기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후반전에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그 교체 카드부터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는 당진시민축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득점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센터백이었던 신민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네. 경기의 방향을 가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죠. 어렵게 막아냈고 이 상황에서 네, 발로 막았는데 이미 라인을 넘었다는 판정이죠.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수비 보여주고 있는 시흥시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더 기회가 올까요? 빠졌고요. 네, 빠졌습니다. 이동이죠. 빠졌습니다. 이동이 내줬고 슛! 골! 들어갔습니다. 이창훈! 믿기십니까? 이게 축구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에 이 한 번의 찬스 결국 마무리는 이창훈이었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동희와 이창훈의 합작품이 있었습니다. 와, 정상규 선수의 공간의 패스였고요. 네, 이걸 봤어요. 그리고 이동희가 끝까지 가다가 내주는 선택. 높은 라인을 한 번에 허무는 정상규의 좋은 패스. 그의 마지막 떠먹여주는 이동희의 완벽한 패스. 네. 정말 완벽한 마무리까지 버저비터 골이 이렇게 터집니다. 시흥시민의 모든 선수들과 벤치 멤버들은 일어나서 얼싸안았고 당진시민의 수비수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경기 그리고 곧바로 종료가 됩니다. 2022 K3리그 13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정말 명경기가 펼쳐졌고 승리하게 되는 쪽은 극적인 버저비터를 넣게 된 시흥시민축구단이 됐습니다. 위닝 멘탈리티가 정말 무시할 수 없었던 시흥시민축구단의 마지막 결정적인 마무리였고요. 두 팀 모두 정말 좋은 경기력을 펼쳐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눈호강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경기, 그리고 이창훈 선수가 두 골을 넣게 되면서 결국은 주인공으로서 경기를 끝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두 골을 넣게 되면서 8골로 리그 단독 1위로 올라섰고요. 득점이 시흥시민 축구단 역시 한 경기를 앞섰지만 리그 1위로 올라가게 되는 이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반면에 명경기를 펼쳤던 당진시민 축구단, 이번 패배는 정말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경기를 잘해줬고요. 그 마지막에 실점이 당진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실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덕수 골키퍼와 이인수 골키퍼의 쇼다운도 이 명경기를 더욱더 뜨겁게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팀의 골키퍼가 아니었다면 이런 명경기가 펼쳐지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준 골키퍼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모든